저희 마을의 정식 명칭은 그림책 읽어주는 마을이에요. 그래서 오면은 요즘에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아이들 무릎에 앉혀가지고 얘기해주는 문화가 많이 없어졌잖아요. 없어졌죠. 네, 근데 지금 여기 찾아오면은 아이들이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자기 인생 얘기 읽어주고, 네, 그런 거 많이 들으러 와요. 그리고 가장 많이 좋아하시는 분들이 40대, 50대 여자분들이 이제 이런 분들이 부모님이신 분들이죠. 네, 그런 분들이 오시면은 다 우세요. 그런 여기 옛날 추억 있는 보시면서 분들. 부모님들 생각하시면서 생각 많이 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런 게다 잊혀져 가는데 이걸 살려놨다는 이 아이디어가 너무 좋다. 아니, 그럼 이 그림 그리신 작가 선생님들, 진짜 할머니 읽어주신다면 할아버지들 모셔서 만나보셨어요? 그게 너무 놀라운 게 뭐냐면 여기 찻집 들어오실 때 할머니 할아버지들 인사하셨죠? 네. 저분들이 다 작가님들이세요. 에? 저희 마을은 그냥 마주치는 분들이 다 작가예요. 마을 전체가 네, 다. 마을 전체가 다. 이걸 다 놀라워 하세요. 여기서 그냥 마주치는 주민분들이 다 작가들이다. 아까 할머니가 이거 읽다가 아주 눈물 날것 같아. 아니, 그냥 반은. 할아버지 살아계셔요? 나는 너무요. 아이고, 50년 동안 정신을 차리고 지금 그렇게 잘해주셔? 지금 잘해주셔. 그때는 그냥 그때는 그럴 때였어. 다 그랬어. 술은 조금 줄이셨어요? 네? 술은 조금 줄이셨어요? 아, 술은 지금은 똑같아. 몸이 안 받아가지고 들은 얼굴이 너무 좋으셔. 아유, 그래도 뒤늦게라도 이제 모든 거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얼마나 고생이 많아. 너무 뒤죽지. 근데 선생님, 저는 하나 따질 게 있어요. 여기에 이제 꽃심는 닭 얘기를 이렇게 했어요. 50년 동안 이제 바깥 일만 하고 그래서. 근데 선생님이 쓰신 것은 나는 농부여야. 나는 이게 이치가 안 맞는다고 생각해요. 아니, 50년 동안 다른 일만 하고 일은 선생님이 다 했어, 할머니가. 근데 본인이 나는 농부래. 제가 잠깐만 읽어보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농부라 그럼 농부요. 나는 농부요. 별일은 할아버지가 했지. 별일은 봐. 아, 집안일은 할머니가 하고 60년 동안 농사만 지었대. 보리 키우고 벼 키우고 밀 키우고 호박 키우고 고구마 키우고 감자 키우고 소랑 돼지 닭도 키우고 그 봐. 옥수수 조우도 키우고 다 하신 거요. 아, 조상님들 다 모시고. 예, 조상님 다 모시고. 애들 장게 저는 여기서 너무 좋았던 게 얼굴 색깔이야. 얼굴 색깔이 지금 나는 술을 좋아해야. 네. 난 농부인데 술을 좋아해야. 그러니까 이렇게 뭐 정말 솔직 담백하게 그대로를 진솔하게 이렇게. 네. 평생에 살아오신 것을 이렇게 한권 이거 얇디얇은 이거 책인데 여기에다가 그냥 다 담으실 수 있었다라는 게 아, 대단하시네요 정말. 나는 저거 궁금해요. 우리 할머니. 75년 전이었던 이야기. 네. 지난 이야기. 나는 아버지 없이 그 일찍 돌아가셔서 할머니하고 한양 살았지. 우리 할머니가 나를 그렇게 예뻐했어. 다 클 때까지 업고 다녔어. 나 15살 돼서 할머니가 돌아가셨어. 저녁에 돌아가셨는데 손을 넣어보았어. 가슴이 따뜻하더라고. 무서운 줄도 몰랐어. 내가 사랑하는 할머니께 새벽에 넣어보니까 그때는 선뜻하대. 그러니까는 정이 떨어지더라고. 그래도 할머니가 보고 싶어서 미치겠어. 그렇게 눈물이 나와. 저녁마다 할머니가 떠올라. 보고 싶어서 보고 싶어서 막 꿈에 나타나. 하루는 꿈에 할머니가 피터선이가 되어가지고 나왔대. 온몸이 빨간 테 깜짝 놀라서 소리 질러가면서
그 뒤로는 다시는 안 보고 싶더랑케. 이렇게 정뛰는구나 그렇게 느꼈어. 그렇게 살아왔어. 이 얇은 책 한 권에 할머니의 삶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